자, 여기는 제가 계약을 해준 분이 이제 갑자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돼서 중도 퇴실을 하시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기 전에 제 방을 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어 있을 때 사진도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까 하다가 큰 방들은 오히려 비어 있을 때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방들은 이렇게 좀 일부러 지금 보면 방이 많이 크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침대가 제가 좀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가 슈퍼 싱글 아니면 더블 정도 될것 같아요. 슈퍼 싱글 아니면 더블 정도 될것 같고, 소파가 또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식탁도 있고, 그리고 저기 모니터 두 대까지 있고, 방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분이 이사를 12월 27일 정도로 들어오면 제일 좋대요. 더 빠르면 좋고. 그래서 이사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고, 요번에 이제 20일 날 이사를 나가니까 12월 20일 이후에 아무 때나 오시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내부 보시면은 뭐 살고 계신 분이 짐은 많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살고 계셔서요. 깔끔합니다. 요런 드럼 세탁기도 옵션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 크기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 크기를 재보면 여기 지금 이제 화장실은 문을 닫고 지금 여기 화장실 문에서 저희 커튼까지 길이를 재볼게요. 커튼이 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5m 10이 넘습니다. 5m 10이 넘고 요 벽에서 이렇게는 3m 50이 넘습니다. 그래서 방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 맞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가 원래 가격보다 많이 다운했었어요, 한번. 그래서 500에 45만 원입니다. 지상층이고 관리비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싸게 요분이 계약을 이방 제가 올리자마자 아무튼 바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요방 하나 보고 방을 많이 보셨었고 주변 그 전에 저한테 요거 아마 하나 보고 계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싱크대는 오랜 느낌이 나지만 전자레인지는 옵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모르겠고 나머지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까지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방이 많이 크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요 정도면 A급은 넘고요. 거의 S급 가까이 됩니다. 근데 신축급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500에 45면 거의 S급 가까이 A+급은 이상 되지 않을까. 거의 1년에 요것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방 좋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